이제 11월 5일 2주도 안 남았는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많은 걱정들도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되느냐 해서 굉장히 많은 세미나들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세미나가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여러 가지 대안 제시라든지 분석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게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아무래도 기초학력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문 교수님께 미국 대선에서 지금 양당제, 프리급 양당제 때문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많이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미국의 양당제가 무엇인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훈. 예, 그 배경 설명인데요. 이제 미국 정치 이해하기 위해서 뭐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것들은 많은데 우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보통 이렇게 두 정당이 경쟁을 하는 구도다. 근데 대체 이런 구도가 왜 생기고 뭐 그 역사적인 기원이 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 당이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정당들이 존재하는데 보통 이제 민주당, 공화당 말고 그 소위 얘기하는 소수 정당들은 지방선거 수준에서 이제 눈에 잘 띕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처럼 큰 선거 혹은 이제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이제 제3정당들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그 이유는 잘 알려진 정치학자가 예전에 이제 수학적으로 규명한 대로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는 소위 소선거구 제도, 우리도 국회의원 선거에 쓰는 제도죠.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한 후보만, 1등한 후보만 뽑는 그런 선거제도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양당제로 이제 귀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미국도 연방 하원 의원 선거가 한 지역구에서 1등한 한 사람만 뽑는 그런 소선거구 제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게 결국에는 이제 전국 단위 정치 구도가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양당 구도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제 공화당이랑 민주당은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공화당은 보수정당이라고 그러고 민주당은 진보정당이라고 그러는데 뭐 경제 영역에서는 이제 보수정당인 공화당이 뭐 감세라든가 친기업적인 정책을 펴왔던 것이 사실이고 반대로 민주당은 친노동정책을 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금도 좀 올리려고 하고요. 복지시설도 좀 더 확충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문화 영역에서는 이제 공화당은 좀 전통적인 가치관들 뭐 이제 가족 중심의 가치관이라든가 뭐 기독교 중심의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쪽을 중시하는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더 소수자들 뭐 이제 성소수자, 인종소수자, 그다음에 여성을 위한 정책들을 펴는 그런 정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고 다 아시다시피 그 노예제를 해방시키는데 혁혁한 공과를 세운 링컨 대통령 소속 정당이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입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 역사가 나름 꽤 되는데 이제 그 역사의 굴곡에 따라서 정당들의 색깔 그다음에 그 플랫폼들이 변화를 하는데 뭐 그거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오랫동안 혹은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양당 제도가 뭐 미국 건국대서부터 계속 지속이 됐다 이렇게 보시기 좀 어렵고요. 하지만 2024년 대선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공화당 민주당의 구도는 대략 이념적으로 이렇다 정도는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사안을 보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하 교수님이 양당의 기본적인 차이점 말씀해 주셨는데 외교정책 차이는 일부러 빼놓으신 것 같아요. 김인하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이제 하상훈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국내 정치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차이 이거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외교 정책의 면에 있어서는 사실 그 어떤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간극이 조금은 좁혀지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보통 보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초당파적으로 협조를 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만들어서 해나가기 때문에 특히 그 민주당과 공화당에 있어서 가장 이제 유사점 아니면은 뭐 공통의 인식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일단 미국이 전 세계 문제에 개입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미국이 전 세계에 있어서 리더십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두 양당 간의 그 합의된 그 컨센서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이 뭐 또 완전히 항상 똑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냐, 이제 절대 그것은 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냥 예를 들어보면 무슨 세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국제 미국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뭐 어떤 그런 다자적인 협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민주당 정권이 집권했을 때 어떻게 보면 다자적 노력이 좀 더 깊이가 있습니다. 폭도 넓고요. 보면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그런 다자주의적인 그런 입장 그런 것들을 취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화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자주의에 대한 그 의존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기제를 더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마 저기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대외 정책에 있어서 그 특히 무엇보다 저는 무역 문제 같은 경우는 말씀을 꼭 짚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는 이제 좀 다릅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그 다자 무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은 그 예전부터 지켜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하상훈 교수님께서 사회 문제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회 문제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특히 요즘 같은 경우 환경 문제가 들어가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노동 그 스탠다드에 대한 기준에 대한 문제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자유무역은 강조하지만 그런 어떤 뭐 사회적 문제의 요소들을 집어넣고 아니면 또 자유무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제를 가하는 그런 형태, 그런 이제 접근법을 취했다면 아무래도 공화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굉장히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무엇보다도 아까 저희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정부가 경제 문제에선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접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뭐 그냥 이거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지난 20몇 년 동안 미국의 외교를 지켜보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뭐 오바마나 뭐 빌 클린턴이나 뭐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굉장히 얘기를 할 때 수사가 화려하고 그다음에 되게 나이스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공화당 미국에 있는 공화당 사람들은 뭐라고 그걸 평가를 하냐면요, 민주당 애들은 되게 나쁜 얘기를 되게 나이스하게 잘한다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외부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그 민주당의 어떤 그런 수사가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공화당 같은 경우는 조지 W. 시대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뭐 이라크 전쟁 때 개입할 때나 그다음에 전 세계의 어떤 협력을 얻으려고 할 때 뭐 네가 안 도와줘도 나는 갈 거야. 뭐 나를 안 도와주면 너는 적이야. 라고 해서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금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조금은 민주당보다는 그 수사가 조금은 들으려고 뭔가 좀 직설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군사 개입의 군사력 사용에서 미국의 힘이라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두 당간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두 당의 사이에 대해서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렇게 뚜렷하다면 사실 우리가 대선을 예측할 때 굉장히 쉬워야 되는데 생각보다 지금 이제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노동자들이 트럼프 쪽을 더 지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유색인종들의 지지도가 해리스에 대한 지지도가 생각보다 좀 낮게 나온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이제 질문에 대한 답만 먼저 간단히 드리고 조금 더 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선 이제 지금 뭐 해리스가 소수 인종임에도 불구하고 뭐 half black, half Indian 이제 소수 인종인데 과거에 비해서 소수 인종으로부터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흑인 유권자들 중에 뭐 활자를 쳐가지고 80몇 퍼센트가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오바마한테 90몇 퍼센트가 지지를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못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떨어진 이유는 이제 그 흑인 남성들 같은 경우 이제 사회문화 현안에 있어서 여성 중심적으로 옮겨가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에 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스가 남성이었으면 모르겠는데 흑인이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빠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야기가 조금 더 커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것 좀 몇 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민주당 공화당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미국의 전체적인 인구 구성을 놓고 보면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보고 계신 건 뭐냐면은 2018년 현재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종별로 나눠서 본 건데요. 왼쪽 이 지금 가로줄이 연령입니다. 예, 그래서 어린 나이서부터 이제 나이 많은 나이까지 0살서부터 90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대충 세대별로 나눴는데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비율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은 이제 연두색으로 쭉 날아다니는 게 저게 백인의 숫자예요. 그럼 보시면은 부모라고 하는 54세에서 72세 저기는 압도적으로 미국이 백인이 많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젊은 세대로 올수록 백인 수는 줄고 흑인 히스패닉 그 다음에 뭐 아시안들의 수는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즉 소수인종의 이제 수 그 비율이 지금 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펴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인구 구조라면은 이게 유지가 된다면은 민주당한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인구학자들이 추산을 해봤더니 아 잠깐 이런 추세로 가면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백인이 다수였던 나라였는데 전국 단위에서 백인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연도가 언제쯤 될까? 지금 58% 9%예요 백인의 인구가 비율이. 근데 그 이런 인구 추세가 계속이 되면은 빠르면 2044년, 좀 늦으면은 2049년에 미국 전국 단위에서 백인의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지금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게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네, 이미 개신교 신자의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거는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뭐 가톨릭 신자 비율도 줄고 그럼 어디서 느냐? 네, 종교 없다는 사람이 늘고 저 종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젊은 사람들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금 원래 이제 그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마가라는 구호를 내세웠을 때 미국인들에게 다가오는 건 이거예요. 옛날에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닌데 트럼프가 옛날의 미국으로 돌려주겠다. 그러면 옛날의 미국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섯 가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인, 고졸이어도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고졸, 시골에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대도시에 살 필요 없는, 교회 다녀도 욕먹지 않는, 그리고 남성 위주. 다시 해볼까요? 백인, 고졸, 시골에 살고, 교회를 다니고, 남성. 요 다섯 개만 기억하시면 트럼프 지지층이 어딘지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생각해보면 3, 40년 전에 우리가 미국이라고 떠올리면 먼저 떠오르는 미국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저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런 이야기의 사실은 시골의 중공업지대에서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중산층으로 살고 있던 백인 남성들이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들이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을 늘 찍어왔는데 2016년에 갑자기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저만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일부 트럼프한테 간 것이 있고 이제 그 논리를 또 잘 이해하고 있는 바이든이 2020년에 다시 데리고 오긴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2024년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뭐 그렇게 바이든만큼 이런 그 옛날 중산층, 특히 이제 고졸 노동자 출신의 정서를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엘리트적인 그런 입장도 있고 소수인종한테 호소하기에는 해리스가 가지고 있는 전력인 검사라는 커리어가 안 좋아요. 검사는 기본적으로 범죄자를 잡는 직업이고 범죄자를 잡는 과정에서 미국의 형사 정책 자체가 이제 흑인들한테 좀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흑인 검사라고 했을 때 그 흑인이라기보다는 검사가 주는 이미지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지금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구조 전체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유리한데 근데 지금 후보를 비교해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에 넘어갈 기존의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런 유권자층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박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외교 정책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국내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남국 교수님 혹시 양당에서 그럼 트럼프의 무슨 그 외교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유권자 성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진단해 주시죠. 지금 그 뭐랄까 트럼프가 2010년대 16년에 등장한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 기존에 있었던 공화당 전통적인 공화당의 그 여러 가지를 바꿔놓는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정말 예전에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는 이제 그걸 이스타블리스 기성층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완전 새로운 미국의 대중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들로 가장 정말 흥미로운 거는 노동자들의 거를 많이 가져왔던 거죠. 물론 2020년에 다시 그래서 어느 정도 내놓긴 했었지만은 뭐 제가 옛날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주에 이제 콜로라도 주였는데 거기 이제 큰 도시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덴버가 있고 하나는 이제 제가 살고 있던 스펜스가 있고 하나가 이제 푸에블로라는 도시가 있는데 푸에블로는 그 완전히 공장촌이거든요. 완전히 쇠약한 공장촌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거기가 전부 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었는데 2016년 선거에서는 콜로라도 지역에서 트럼프한테 표가 제일 많이 갔던 그쪽이었어요. 그만큼 그 미국 그 노동자들이 소위 말하는 뭐 세계화 속에서 내 직장이 어딘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감, 불안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했던 것이 이제 트럼프라는 수만 저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트럼프의 그런 그 어떤 표, 득표력? 이런 게 되니까는 이게 보여지니까 소위 말하는 그 기성층, 이른바 이제 전통적인 공화당주의자들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슨 말이야 자유무역이 더 좋은 거지 그래야지 우리의 소비가 더 활발해지고 우리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거야 라고 믿던 사람들도 결국은 자유무역보다는 보수무역에 이제 표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대외 문제 기회에 있어서도 미국의 리더십이 더 중요하고 전 세계적인 평화와 그 다음에 자유무역 같은 걸 지지하면서 전 세계적 안정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던 미국의 모습, 미국의 역할이 우리 뭐 다 알고 있던 좀 상식이었는데 뭐 그럴 필요 없어.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미국의 힘에 지금 무용승차하고 있는 거고 미국의 부에 무용승차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미국이 가장 미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레토릭이 먹히기 시작하면서 또 그쪽에 대해서 예전에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정치인들이 한 말씩 그쪽에 트럼프 쪽으로 다가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미국 우선주의 그 기조를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정말 벌써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아쉽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던 어떤 미국의 어떤 리더십, 그다음에 또 어떤 공공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좀 넉넉한 모습에 있었던 미국의 모습들, 그게 아니고 자기 자국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측면으로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대신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흥미있는 그거예요. 저도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아까도 제가 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공화당의 전통적인 입장은 이제 동맹들을 중시하면서 같이 가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2016년 선거 때도 그렇고, 그래서 선거 이후에 트럼프가 4년 동안 해왔던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동맹에 대한 경시, 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제 방위비 더 내야 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너희들 부자 나라인데 너희들 더 역할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참 그 예전에는 정말 뭐랄까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예전에 그 공화당 그 어떤 저 아니 적어도 이제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공화당 그런 모습들이 지금 트럼프가 등장하면서부터 사라져가는 것들이 이게 좀 굉장히 큰 차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이 그 두 페리스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미국의 선거제도라는 게 국민들 개개인의 마음을 더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약간의 심화학습으로 이제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서 살짝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원 교수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참 쉽고도 어려운 게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인데 뭐 다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은 우리나라처럼 전국 단위에서 선거를 치른 다음에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신 이제 선거인단 제도라는 걸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방식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그 50개 주의 선거인단이 주별로 할당이 됩니다.
근데 그 주별로 선거인단이 할당이 되는데 그 주별로 선거인단이 어떻게 배정이 되냐 하면은 주에 이미 할당되어 있는 연방 상원 의원 수 더하기 연방 하원 의원 수가 그 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거인단입니다. 근데 이제 선거인단의 일부인 연방 상원 의원 수는 주의 인구수와 상관없이 두 명씩이에요. 그러니까 50개 주에 인구와 상관없이 각 주에 두 명씩 상원 의원을 뽑을 수 있으니까 전체 상원 의원 숫자는 100명이죠. 근데 이제 전체 연방 하원 의원 숫자는 435명인데 그것은 주의 인구를 고려를 해서 인구가 많은 주는 하원 의원을 더 많이 뽑게 하고 인구가 적은 주는 하원 의원 수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10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주 인구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선거인단이 54명인데 그 얘기는 하원 의원 둘에 연방 하원 연방 상원 의원 둘에 연방 하원 의원 52명을 뽑을 수 있는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4고. 그리고 뭐 와이오밍 같이 사람 얼마 안 사는 주는 선거인단 수가 3명인데 거기는 상원 의원 2명에 하원 의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 상원 의원 때문에 문제예요. 캘리포니아가 지금 인구가 거의 4천만이 넘나 그래요. 거기가 그 정도 되는데 근데 와이오밍은 100만이 안 됩니다. 근데 대충 비례를 따져보면은 4천만이 넘는 주의 선거인단이 54고 인구가 100만이 안 되는 주의 선거인단이 3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선거인단 구조는 기본적으로 연방 상하원 의원의 수를 합쳐갖고 주에다 준 거기 때문에 인구수가 적은 주가 유리한 구도입니다. 인구수가 적은 주라는 건 대도시가 없는 주라는 얘기고 대도시가 없는 주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공화당이 유리한 주입니다. 그래서 선거인단 제도는 지금 현재 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공화당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갖고 온 게 있어요. 내려가 보시면 이걸 보시면 조금 보기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까지 1988년 이후로 지금까지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밑에 보시면은 D 득표율, R 득표율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각각 민주당 대통령 후보 득표율, 공화당 대통령 후보 득표율입니다. 그 얘기는 밑에 있는 두 줄은 우리나라식으로 대통령을 뽑으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988년 이후 2020년까지 대통령 선거가 9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냥 전국 단위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대통령을 시킨다 그러면 민주당은 7번 이기고 공화당은 2번 이깁니다. 그리고 혹시 1992년서부터 따지면 88년 빼고 그러면 8번의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 7승, 공화당 1승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선거인단 제도가 공화당한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선거인단으로 카운트를 해보면 공화당이 88년 이후 4번 이기고 민주당이 5번 이깁니다. 그러니까 7대2가 돼야 될 게 5대4가 돼요. 근데 다 아시는 대로 2000년이랑 2016년 선거에서 전국 단위 득표율이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에서 앞서가지고 2000년에는 부시, 2016년에는 트럼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번 2024년 선거에서도 거의 확실하게 전국 단위 득표율은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인단은 누가 가져가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 제도를 바꾸자. 우리 태평양 건너에 보니까는 정치 선진국 강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처럼 간단하게 대통령 뽑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선거인단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헌법 개정을 하려면은 모든 주에 거의 모든 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인구수가 작은 주는 선거인단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방헌법 배정에 결사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금 선거인단 제도를 버리고 전국 단위의 득표율에 기반해서 대통령을 뽑자라는 목소리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그냥 첨언해 드리자면 아까 이제 우리 박 교수님께서 이제 연방 상원의원 100명, 그 다음에 이제 하원의원 수 이렇게 합쳐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535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538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명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방 상원원수는 100명, 연방 하원원수는 435명, 그래서 합치면 이제 535명인데, 전체 선거인단 수는 잘 아시는데 538이거든요. 그럼 셋이 어디서 왔냐면, 역사, 중간에 한번 워싱턴 DC에 사는 사람들은 워싱턴 DC가 주가 아니에요, 거기가. 워싱턴 DC에 사는 사람들은 나는 여기 사는데 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통령 선거에 기여를 못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고, 그 워싱턴 DC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별도로 세 개의 선거인단을 준다 그래서 수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분들의 세 개가 이제 포함이 돼서 538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공교롭게도 또 짝수라, 예, 이게, 예, 아주 애매해집니다. 예, 269대 269로 딱 갈리게 되면은 그러면 매우 골치 아픈 일이 발생을 하고, 예, 그러면 또 우리 연방헌법을 뒤져가면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는데, 뭐,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 뭐,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으나, 뭐, 요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어떤 선거보다도 269대 269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다른 나라 선거 제도를 놓고 뭐 왈가왈부 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덧셈 뺄셈도 잘해야 되고 미국 사람들은 이거 다 이해하고 있나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특히 선거 오래 한 사람들은 정말 잘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도 이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이거 저기 파퓰러 보고 그러니까 대중 투표가 더 중요하지 이게 선거인단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은 근데 뭐 굉장히 뭐 처음부터 있었던 그 룰이고 사실 이 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미국에서 헌법을 만들 때 정말 대합이라고 하는 그거의 결과거든요. 이게 뭐 버지니아 플랜, 그 다음에 뉴저지 플랜 그래서 그걸 섞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 이후로 쭉 이어온 전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변화를 실제로 시도하기조차도 아까 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예인데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네요. 이제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코리안 시리즈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1982년에 야구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우리가 7.4선 승제라고 하는 거를 이미 그 룰을 정해서 그 네 번을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걸로 했고 그러면 첫 게임은 15-0으로 이긴 팀이 나머지 경기를 1-0으로 다 졌어도 결국은 이긴 팀이 있으면 그게 룰이 이제 정해진 거고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월드시리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룰이 이제 정해졌고 그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룰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미국의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기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그 이제 1월부터 이제 선거 활동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접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을 접하면 생각이 나는 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 피습당의 이제 사진과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하면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떠오르게 된 요거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떠오르고 사실은 그 양 당의 그러니까 두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당의 공약이 어떤 게 중요한 게 있는지 특히 우리한테 영향을 끼칠 만한 것들에 관련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우리 하 교수님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잠시 예, 요걸 보십니다. 지금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그 답을 드리기 위해서 좀 필요한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선거인단 제도만 우리랑 다른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게 다릅니다. 미국의 선거라는 게. 그래서 한번 제가 그냥 어느 날 밤에 생각이 나서 이렇게 쭉 우리나라 선거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더니 20개가 넘어요. 근데 이제 우선 첫 번째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휴일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냥 이익을 하러 나가는 과정에서 하던가 아니면 뭐 사전투표라든가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마다 선거법이 다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선거만 치르지 않고 대통령 선거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의 일부를 치르고 연방 하원의원 선거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주별로 주단위 선거들이 있으면 그거를 그날 한꺼번에 다 합니다. 그래서 주 단위 선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부 주는 대통령 선거 날 주지사 선거를 하고 일부 주는 대통령 선거 날에 주 의원 선거도 같이 하고 근데 일부 주는
주의 검찰총장도 선거로 뽑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는 심지어 사법부의 판사들도 선거로 뽑아요. 근데 그 판사 후보들이 민주당, 공화당 소속이어도 되는 주들이 있어요. 진짜 황당한 거죠. 저는 민주당 법관 후보인데 근데 저를 뽑아주시면 민주당을 위해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이러고 선거운동을 해요. 반대로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마다 선거가 다양하기 때문에 주에서 관리를 해야지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편투표, 사전투표 제도들도 주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이제 그 극악무도한 케이스를 들자면은 어떤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범죄를 저질러갖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잠시 뺏어요.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투표를 못하게 하는 거. 근데 일부주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도 투표권을 줍니다. 근데 또 극악무도한 케이스는 뭐냐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느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죄값을 치르고 나왔으니까 자동적으로 그 다음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줘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주는 그렇게 하는데 일부주는 안 해줘요. 한 번 감옥에 1년 이상 들어갔다 오면은 평생 그 주에서는 투표를 못하게 만드는 주가 있습니다. 예, 이런 주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주별로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잘 보기 위해서는 그 주별, 선거법까지도 다 일일이 살펴봐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해리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결이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뭐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상당히 이제 양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다 아니면 공화당이다 그 정당 딱지를 보고 뭐 투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 선거가 워낙에 중요한 선거니까 현안 관련된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유리한 현안이 지금 두 개가 있고 해리스한테 유리한 현안이 두 개가 있는데 뭐 둘 이 네 개가 이제 외교 정책권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자국 군대를 밖으로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미국 국민들은 바깥 일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외교 정책의 영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적어도 제가 공부하는 분야에서는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뭐 김인환 선생님 분야는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럼 이제 해리스한테 유리한 현안, 이제 트럼프한테 유리한 현안이 두 개가 있는데 우선 트럼프 거 볼게요. 이걸로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트럼프한테 유리한 현안은 이민 문제랑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이민자 유입 현안인데 보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엄청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숫자를 자세히 보시면 저게 한 달에 20만 명 정도 들어온다 보시면 됩니다.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계산을 해봤을 때 1년에 300만 명 가까이 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저 추세가 유지된다 그러면은 그냥 1년 이런 식으로 지나면은 미국에는 대구보다 더 큰 도시가 하나씩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데 그래서 이제 국정을 봉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저 이제 추세를 보면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는 언론에 잘 안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민 문제가 트럼프한테 유리하긴 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해리스가 할 말이 있어요. 근데 바이든 해리스가 할 말은 설명이 필요한 거고 트럼프가 하는 말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민자 많이 들어오니까 문제다. 왜 우리 주위에 이렇게 불법 이민자 그리고 스페인어 쓰는 사람이 많아서 이게 되겠냐. 우리 미국의 정체성을 훼손한다. 그럼 끝나거든요. 근데 바이든 그리고 지금은 해리스 입장에서는 저 불법 이민자 문제를 저 사람들이 불법 이민자 멕시코에서 오는 이민자들을 좋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화당이 친기업이라고 해요. 그랬잖아요. 친기업, 즉 농축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를 받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값이 싸기 때문에 임금이 싸기 때문이고 이건 다 아세요. 두 번째 이유,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법 이민자 노동자들은 노조를 못 만듭니다. 노조를 만들면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은 그냥 신고해버리면 되죠. 이게 불법이라. 그걸 알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은 노조를 못 만들고 그러니까 계속 낮은 임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그리고 기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자세히 보면 계속 공화당 정치인들한테 압박을 합니다. 국경 함부로 닫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헤레스가 선거운동 기간에 사실은 우리가 이 국정을 안다는 이유는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소설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다 아시는 대로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확 올라갔다가 잡았습니다. 우리처럼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여기 앉아계신 교육 수준 높으신 분들은 아세요. 아 파월 영준 의장이 이자율을 낮췄다. 이자율을 낮췄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는 얘기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일반 미국 유권자들은 그거를 연결을 못 시켜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물가 올랐지. 바이든 때문이야. 해리스 때문이야. 그러면 좀 넘어가요. 근데 해리스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올라간 건 맞는데 우리가 잡았다. 그래서 파월이 이자율 낮추지 않았냐. 이러면 선거운동에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현안은 지금 압도적으로 트럼프한테 유리한 현안인 거고 그럼 이제 해리스한테 유리한 현안은 뭐냐. 하나는 인신중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연방대법원에서 인신중절 관련된 법은 주에서 알아서 정한다라는 그런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용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니고 주에서 알아서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상당히 많은 주에서 그 판결 이후 어떤 법을 만드냐 하면은 매우 인신중절을 심하게 제한을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제한이 심한 임신중절법은 강간, 근친, 상간에 의한 임신이라도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중절을 못하게 만드는 주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임신중절이 자유롭게 허락되는 주가 있고 자유롭게 허락되지 않는 주가 있는데 텍사스 같은 주가 자유롭게 허락이 안 돼요.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낙태가 강간이라든가 근친 상간인 경우에도 안 되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텍사스가. 그래서 텍사스에서 임신 중절 시술을 받고 싶어가지고 텍사스에서 차 타고 캘리포니아를 간다. 그리고 그 차를 대신 누가 운전을 해준다. 그러면 그 대신 운전하는 사람도 텍사스 주고 그런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특히 20, 30대 여성들한테는 매우 민감한 문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한번 주었던 예전에는 임신중절을 비교적 자유롭게 했는데 지금 와서 못하게 하는 거는 주었던 권리를 뺏는 거잖아요. 민주주의의 쇠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이 맥락에서 들 수 있는 건 국민들한테 주었던 권리를 뺏는 거는 확실하게 민주주의의 쇠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엎고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전국 단위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보시다시피 60% 이상의 미국인들은 자유롭게 임신중절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변화도 없고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리스는 이용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리스가 또 하나 이제 들고 나오는 게 이제 이 사진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아, 너네들 잊어버린 것 같은데 2021년 1월 6일날 이런 일이 있었던 거 기억나지면서 계속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그 이 사건 뒤에 누가 있었지? 어휴, 저쪽 정당 대통령 후보네. 잘 좀 연관 지켜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는 이민 문제랑 물가 문제로 지금, 선거운동을 치르고 있고, 해리스는 임신중절 문제랑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요 이제 그림을 놓고서 이제 선거운동을 치르고 있는데, 근데 선거라는 것이 아무래도 민생 현안에 관련된 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 내용이 사실은 트럼프가 지금 이야기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화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약간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민주당은 조금 굉장히 많이 부연설명을 해주셨는데 김인하 교수님이 조금 반대로 지금 공화당을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두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잘 찍어 주셨어요. 하나는 이민 문제, 그 다음에 하나는 경제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민 문제 지금 얼마나 미국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걸 이제 보면, 아까 다시 한번 표현으로 보여주시겠어요? 그 아까 이민이랑 그 인플레이션 나오는 거, 문제가 나오는데, 뭐 이거는 정말 2021년, 22년을 거치면서 이거는 뭐 이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확 늘어나는 이제 불법 이민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트럼프가 너무나도 잘 활용하고 있는 레토릭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침공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쓰는 거예요. 인베이션이다라는 얘기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과연 장벽을 세우는 게 효과가 있느니 아니면 뭐 저기 의회에서 펀드는 안 해줄 텐데 돈을 안 해줄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트럼프가 발언해서 나온 얘기는 아니다. 이건 내셔널 이머전시다. 국가 위기 상태다. 이건 침공으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을 사용해서라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과격한 발언까지 지금 내놓으면서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이민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지금 환기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까 정말 저는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정말 100% 공감하는 게 뭐냐면 대외 문제, 대외 정책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문제인데 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에 올해는 대선 후보들 간의 토론을 딱 두 번 했잖아요. 한 번은 바이든이랑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랑 트럼프가 했잖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세 번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하루는 경제 문제, 하루는 대외 정책, 하루는 국내 문제 이렇게 하는데 그럼 대외 정책 할 때 둘이서 후보끼리 얘기를 하면 대외 정책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서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결국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막 또 싸우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외 정책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 지금 아니 지금 유럽에 나가 있는 군대 그 다음에 한국에 나가 있는 군대 이런 거 미군이 있는데 얘네들 와가지고 지금 거기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국경을 지켜야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미국민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는 우리 지금 국경이 지금 완전히 뚫려 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지금 문정부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그 책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정말 동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는 지금 2021년, 22년 굉장히 불법 문제가 많아지긴 했지만 사실은 18, 19년에서도 정말 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긴 했어요. 그리고 그럼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뭐 얼굴 뻔뻔히 들고 나서 그 자기 말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았냐 라고 막 얘기를 하던데 뭐 솔직히 뭐 저거는 코로나 때문이죠. 국경이 정말 닫혀버렸으니까 그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실 18, 19년 때부터 이제 이민 문제 벌써 트럼프 시절부터 미국도 이민 문제가 큰 문제였다라는 것은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경제학 101, 이제 우리 경제 개론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경제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상식,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그런 게 있어요. 경제학자님께 어떻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이제 이런 얘기를 저기 하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했을 때 자유무역을 안 하고 보호무역을 하면 관세를 부과하면은 손해를 보는 것은 누구냐?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누구냐? 그것은 그 보호주의 무역을 하는 그 국가의 소비자들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물가들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결국은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이가 정말 10%의 전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해서 보편 관세 때리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뭐 60% 그리고 또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뭐 전기차에 대해서 100% 막 이렇게 때리면은 지금 기껏 잡아놓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공약 중에서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되는 거는 미국의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미국을 다시 한번 생산 그 제조업의 기지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면은 결국 수요가 또 거기서 커버할 수 있으니까 가격은 안정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자유주의 경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죠. 또 그 두 번째로 또 얘네들이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또 다른 자기 프라이스, 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미국의 에너지 생산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에서는 아까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지만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저 굉장히 좀 차이점이 환경 문제에 대한 그런 관점의 차이인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우리가 밑에 지금 텍사스 가면 기름도 많고 셰일가스도 많고 이 자원이 있는데 이걸 도대체 왜 안 쓰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입 대신에 이거를 생산해서 내면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게 되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게 되면은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 공장에서 돌리는 그 원가만 낮출 수 있는 거고 한마디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트럼프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은 공화당 측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트럼프 때 했던 것처럼 외국, 특히 목표를 동맹국들한테 팔자. 그래서 보내자. 그러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러시아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두려워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공급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안정을 시켜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트럼프 같은 건 나 2016년부터 17년부터 2020년까지 물론 코로나 때문에 1년을 말아먹었지만은 그래도 그 전까지 미국 경제가 막 성장했던 것은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집권을 하면은 더 나은 한마디로 일자리가 생기고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가 안정되고 일가 넘치게 되고 하니까 자기 표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경제 플랜 같은 게 뭐 위험스럽고 극단적일 때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경제를 잘 모르는 저로서는 참 어느 정도 뭐 로지컬리 정도 뭐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우리 낙태권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낙태권의 문제에서 예 처음에는 낙태를 굉장히 강하게 제약한 듯한 말을 하다가 사실은 8월에 아뜨거 한번 하고 나서는 슬슬 이제 거기서 발을 빼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그 트럼프가 공화당이나 아니면 어떤 중간에 있는 유권자로부터 중간층에 있는 유권자부터 지지를 좀 흡수하고 있는 것, 특히 여성분들에 속에서도 흡수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대선에 가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교육에 대한 문제도 걸리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문제.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있는 소위 말해서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뭐 LGBTQI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사실은 학교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의 선택권, 교육의 선택권이라는 문제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 그냥 공교육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선생님, 미국판 전교적으로 저기 힘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정부의 개입을 강조를 하는데, 이 공화당 쪽이거나 아니면 또 교육권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아니, 왜 그래야 되는가. 적어도 그런 공립학교가 있고, 내가 우리 애는 사립학교까지 못 보낼 지언정, 그래도 뭔가 교육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중간지대의 어떤 학교들이 있어야 되고 교육권이 넓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만족을 주는 게 결국은 바로 이제 공화당들의 교육정책들이거든요. 사회정책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민, 경제 요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트럼프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유리한 입장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면 하나 더 가져온다면 이제 사회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흐르고 있는, 기반에 흐르고 있는 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반감? 이런 거 역시도 지금 굉장히 자극을 하면서 이 표를 끌어오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뭐 아무튼 미국이 뭐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이면은 틀림없으니까 이런 모든 공약들이 결국은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김민아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오면 그 중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경제 공약 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상훈 교수님은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공약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뭐 말씀하신 대로 경제 공약들을 관심을 갖고 봐야죠. 뭐 미국에서 뭐 낙태권이 어떻게 되고 우리랑은 사실 상관없는 거고 뭐 이민 문제가 어떻게 되냐 뭐 그거는 사실은 뭐 이제 미국의 친척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관련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그것도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다가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역시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지 무역 문제 이런 게 되겠죠. 근데 그걸 이제 보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초기 2년 행정부 2년 동안 다행히도 바이든 입장에서는 연방 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이었던 그 이제 2021년 2022년에 36년 동안 연방 상원으로 의원으로서 일했던 바이든의 온갖 그 기지를 다 발휘를 해가지고 기념비적인 법안들을 많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뭐 그 중에 이제 우리 뇌리 속에 남는 것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있고 뭐 또 하나로 이제 Chips and Science Act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도체 육성법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제 우리 그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한테 상당히 많은 그 골치 아픔을 남겨준 법이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내용, 뭐 이제 IRA는 사실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건 이제 환경하고 관련된 내용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유로 이제 미국의 공장을 세우고, 뭐 자동차 공장을 세우고, 뭐 이제 그다음 배터리 공장도 세우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그 보조금 받는 문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뭐 이런 거 이제 논란이 많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혹시라도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IRA라든가 이제 Chips and Science Act라든가 바이든 때 통과시킨 법들이 무효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 뭐 절대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바이든 행정부 때 통과된 법들을 트럼프 혼자서 바꿀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 연방 헌법의 이제 구조가, 상당히 많은 권한을 연방 의회한테 주고, 입법부에게 주고, 상대적으로 작은 권한을 행정부한테 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IRA라든가 뭐 Chips and Science Act를 무효화하려면,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연방의회에서 몇 년 전에 통과시킨 그 법들을 무효화한다라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켜야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한 일은 입법부가 처리해야 돼요. 그 이제 트럼프가 그럼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은, 혹시라도 이번 선거에서 연방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서, 그래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IRA 같은 걸 없애려고 시도를 한다. 그러면 연방 하원은 상관이 없는데 연방 상원은 또 거기 필리버스터라는 아주 비상방식한 제도가 있어가지고 100명 중에 51명이 동의한다고 해서 통과되는 게 아니라 60명의 동의를 확보를 해야 필리버스터를 피해서 법을 통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그 정치 구조상 한 정당이 연방 상원 의원 60명을 배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유리하긴 하지만 공화당이 60석을 차지할 가능성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깔끔하고 확실한 방법은 안 되니까 결국 트럼프가 손을 볼 수 있는 거는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법을 행정부에서 받아서 시행세칙들을 만드는데, 그 시행세칙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단계에서 트럼프가 조금 손을 본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의회는 지금 뭐 이제 나름대로 로비를 하지만 행정부 상대로 로비를 지금 많이 하는 거고, 그리고 IRA에 또 수혜를 받던 지역들을, 즉 IRA 때문에 뭐 이제 외국에서 공장을 지어준 지역을 보면은 그 지역의 현직 연방 하원 의원들이 공화당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같은 정당 소속인 공화당 의원들의 이익을 잠식하는 그런 이제 행동은 취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상식적인 생각이긴 한데, 트럼프가 가끔보다는 조금 자주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예. 그래서 뭐 그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구도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즉 오버리액트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걸맞은 준비는 분명히 필요하고, 그 준비의 핵심은 다차원적인 로비다, 이렇게 보시면 큰 그림은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우리나라 그 외교 쪽의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행정, 미국 행정부만 쳐다보고 있다, 의회 분석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마 의회 쪽으로 뭐 분석을 하거나 대안을 세우는 게 워낙 어려운 일이다 보니, 어쨌든 뭐 가장 쉽게 눈에 띄는 행정부를 대상으로 접근을 하고 일을 풀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0월 5일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두 분께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변하시기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답변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뭐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핵심 쟁점이 뭔지 이런 거 다 파악은 했지만 이제 내 결론이 이거다라는 거를 백업하기 위한 본인이 그래도 이 얘기는 하고 결론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이번에 김인하 교수님부터. 결론 가기 전에 이제 무슨 질문인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그걸로 가면 되는 거죠. 아니요, 질문 다시 드릴 겁니다. 마지막.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기 저는 오늘 저기 뭐 파워포인트 저는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제가 만들지 않았지만 한번 잠깐만 좀 저기 제 거 좀 한번 잠시만 좀 틀어주세요. 제가 그냥 이미 올해 이제 선거 같은 거를 좀 보면서 1월부터 좀 오고 보면서 좀 흥미있게 읽었던 기사들을 조금 클립을 몇 개를 좀 저는 모아놨어요. 요건데요. 제가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저번 주인가 한 열흘인가 나왔던 기사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사인데 요거가 이제 제목은 이제 트럼프 2기가 되면은 세계 무역을 굉장히 뭐 레디컬하게 바꿀 것이다 라는 그런 진단 기사를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상훈 교수님이 이제 경제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정말 적극 동의하면서 이 기사를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제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가 지금 보니까 보호무역으로 갈 거면 확실하다고 그러면은 그렇다면 이것이 세계 무역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계 무역의 총량 역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얘기는 이제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에. 근데 이걸 우리가 봤을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세계 무역이 쪼그라들기 시작할 때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무역에 의존하는 수출 지향 경제잖아요. 그럼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영향으로 오게 될 것인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저는 뭐 트럼프가 뭐라 그래서 방위비 분담을 어떻게 하고 그건 사실 저는 안보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우리나라에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또 하나 뭐 그래도 긍정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음에 미국에서 발표됐고 그 다음에 칩스법도 나왔을 때 우리나라 언론들은 대한민국 정부 뭐하고 있었냐고 막 난리졌어요. 우리나라 망했네 이러면서 좀. 근데 지금은 너무 희한한 게 우리가 저걸 어떻게 지킬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게 중요한데 행정부도 중요하지만 정말 입법, 법을 만드는 건 결국 이제 미국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니까 법을 만드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느냐 이것은 정말 되게 중요한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마디 추가를 하자면 잠깐 예 다시 죄송합니다. 예.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그게 요거 예, 요겁니다. 요거.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기 슬라이드에 넣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아주 흥미로운 이제 인터뷰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실렸습니다. 이 인터뷰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리차드 하스라고. 카운슬 온 포린 릴레이션스라는 이제 그 연구소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포린 어페어스라는 잡지를 정기적으로 이제 출판하는 거기에 이제 그 의장을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2023년 작년 여름에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 기념으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 리차드 하스 당신이 외교 쪽에 상당히 장뼈가 굵은데 한마디만 좀 부탁한다. 지금 현재 2023년 현재 전 세계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국가가 어디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리차드 하스 그분 하는 말씀이 미국이다. 그래서 황당해서, 왜냐? 그랬더니, 미국의 국내 정세가 너무 지금 불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근거가, 이제 트럼프는 지금 현재 이제 시간 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우리의 진정한 위협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Our threat is from within 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몇 달 전에 기자가 물어봤죠. 야, 지금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 다시 백악관 가면은 독재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너 그럴 거야? 그랬더니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은 그게 무슨 일이냐라고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우리의 상상을 가끔 초월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백악관 못 깨면 하루, 첫날은 내가 독재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데이 1에 뭘 할지를 쭉 얘기해.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제 놀란드가 기자가 데이 2서부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알죠. 데이 1의 딕테이터가 데이 2서부터 딕테이터가 아닌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걸 또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근거가 저 책인데 이건 아직 우리나라가 번역이 좀 무지무지하게 빠른데 이건 아직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바바라 월터라는 저자 저분은 평생 중동 아프리카 내전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근데 작년에 저 책을 출판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평생을 바쳐갖고 내전을 연구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 보호하니까 다음에 내선 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평생 연구 업적을 갈아 넣어서 지금 책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이제 출판한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드러나는 게 좀 뭐 제이드 벤스는 뭐 그 부통령 후보 진영 밖에 전서부터 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면은 CBRO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트럼프 입에서 내가 요번에 지면은 피바다가 될 거다. 제가 우리나라가 정치 선진국이라고 아까 농담처럼 얘기한 게 사실 농담이 아닌 게 우리가 아무리 지금 정치권이 이상해도 그 어떤 정치, 유력 정치인이 내가 지면 피바다가 될 거고 내가 지면은 내전이 벌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단어 자체. 근데 미국은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봐도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 해리스가 이겼을 때 트럼프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 전체 유권자의 4분의 3이고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저 왼쪽 보시면은 뭐 트럼프 혹은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뭐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 맨 밑에 저거 보시면은 뭐냐면 뭐 친구 혹은 가족 혹은 자기를 지지하는 정치적인 지지자가 범죄 저질러갖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사면하는 거 괜찮냐 그랬을 때 트럼프 지지자들의 40%는 당연히 그거 괜찮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인구 구조라든가 미국의 문화는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조금씩 진보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인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항을 하는 거죠. 이제 백래시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것이 미국의 공화당이랑 민주당 의원들이 이념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시계열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1970년 이래로 2022년까지 상황을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이념 성향의 차이가 없는데 공화당이 오른쪽으로 가요. 공화당 의원들이 좀 더 보수적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저게 이제 백래시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70년서부터 미국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조금씩 진보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저항하는 게 점점 세지다 보니까는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점점 평균적으로 보수 쪽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정점에 해당하는 개인 정치인이 트럼프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해리스가 혹시라도 근소한 차이로 요번에 이기면 그러면 내전까지는 아니겠지만 2021년 1월 6일과 같은 소요사태는 조금 더 큰 규모로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오랫동안 일어날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는 거에 대한 합의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나라가 남의 걱정을 할 상황이 아니라 지금 안에 그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또 이제 미국이랑 밀접한 관계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까 그 저기 블러드 같은가 그거 저기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이거 저기 트럼프도 이거를 제가 뭐 트럼프 디펜드 하려고 절대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 그 마라먹은 그 두 번째 토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거 나 내가 진다고 저기 이거 내전 난다고 한 거 그거 아니다. 이게 뭐냐면 저기 컨텍스트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컨텍스트가 뭐냐면은 자기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중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을 얘기한 거지 내가 이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난다고 말한 거 아니다 라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트럼프를 대변한다기보다는 그런 컨텍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또 뭐 지나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이거지 우리 마지막으로 저와 이제 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많은 우려와 또 미국의 현황 이걸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11월 5일이면 이제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주도 채 안 남았는데 2주 채 안 남은 상황이면 사실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답하기 싫으시겠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한 사람을 뭐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뭐, 누가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셔도
그 중에 2주가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뭔지 어떤 부분을 좀 보면 조금 더 재미있게 뭐 우려를 많이 갖고는 있지만 재미있게 미국 대선을 접할 수 있는지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우선 이제 관전 포인트 지금서부터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관전 포인트는 이것도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 선거의 차이점이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 해리스 선거운동 본부랑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가 만드는 30초짜리 1분짜리 광고들을 쭉 보시는 게 재미로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달리 미국은 그 선거운동 자금을 거의 무제한으로 모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금권 선거의 끝판왕인데 그렇게 이제 모은 돈은 어디다 주로 쓰냐 하면은 말씀드린 그 30초 1분짜리 영상 광고를 끊임없이 만들어서 경합주에 미친 듯이 뿌려대는데 씁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면은 이제 각각의 후보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광고 중에 반 이상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광고예요.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해리스가 트럼프의 어느 약점을 공격을 하는지 트럼프가 해리스의 어느 약점을 공격하는지 광고를 보시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게 한 뭐 2주 동안 볼 수 있는 뭐 관전거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누가 이길 거냐. 제가 점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돼서 자 이게 이제까지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의 이제 경합주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경합주는 5개 혹은 7개입니다 여기 보고 계시면 5개인데 보시면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5개 주가 경합주인 이유는 2020년에 이 5개 주에서 바이든이 다 이겼고 2016년에는 이 5개 주에서 트럼프가 다 이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과거를 보면은 애리조나, 조지아는 공화당이 우세했던 주고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는 민주당이 우세했던 주입니다. 근데 2016년, 2020년을 거치면서 이제 이 주들이 이제 경합주가 된 거예요.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노스캐롤라이나랑 네바다를 경합주로 치는데 노스캐롤라이나는 2016년, 2020년 다 트럼프가 이겼고 네바다는 2016년, 2020년 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경합주인 이유는 주 단위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 두 개 주가 정말로 두 후보가 박빙이기 때문에 그냥 경합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들이 다 2020년 선거 결과랑 동일하다고 했을 때 해리스가 이길 수 있는 가장 근소한 차이고 270대 268로 해리스가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에서 져도 돼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여기를 이기면 270이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어쩌나? 트럼프가 270대 268로 이기려면은 조지아, 펜실베니아 두 군데에서 이기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주가 펜실베니아죠. 그러니까 지금 신문 펴보시면 펜실베니아 유권자들이 지금 거의 그 정신병에 걸릴 지경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왜냐면 하도 광고를 해야 되니까 둘 다 이겨야 되니까 여기서 잠깐 말씀드린 광고가 이제 미친 듯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어제 건데요. 이제 이게 여러 여론조사를 평균내서 그 이제 평균내서 뉴욕타임즈에서 보여주는 건데 위에 보시는 게 전국 단위 득표율 기준으로 이제 여론조사고 해리스 트럼프 했을 때 해리스가 조금 앞서고 그다음에 일곱 개의 경합주 기준으로 봤더니 아까 해리스가 이기려면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결과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가 다 해리스가 약간 앞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로 작은 예,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대로만 나와준다면 그러면 해리스가 이겨요. 근데 문제는 이 결과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결과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2024년 여론조사 결과가 2020년 혹은 2016년 결과와 유사한 오류를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 저 작은 해리스가 앞서는 게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2020년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2020년에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이긴다라고 여론조사가 얘기했어요. 근데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2016년에는 클린턴이 트럼프를 이긴다고 했죠. 근데 근소한 차이로 이긴다고 했어요. 근데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가 이긴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론조사의 오류의 크기를 보면 결과가 틀렸던 2016년보다 2020년이 오히려 오류의 크기가 더 큽니다.
그러면 대체 왜 저렇게 못하냐, 여론조사 예측을. 그럼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론조사가 틀리기 위한 요인은 100가지도 넘고 우리가 모르는 거는 언제 무엇이 터져가지고 우려가 생길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기대하는 반은 이제 뭐 자신 있는 여론조사 회사에서는 이번엔 진짜 다 보정했다. 이번엔 진짜 확실하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결과를 믿어라. 헤르스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역사적인 사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야 과거에 계속 니네들이 오류를 저질렀는데 지금같이 박빙인 선거에서 요만큼만 틀려도 사실 결과가 확 뒤집히는 거니까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의 답. 2주일 전에 비해서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 정도. 예. 그건 그 다음에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뚜껑을 열기 전에는 모르겠다.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제 거 잠깐 좀 주시겠어요? 그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신문 보고 새로 다 넣었습니다. 막 나와야 되는데 가방 주섬주섬 좀 챙기고 나와야 되는데 저기 신문 마지막으로 봐야지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까 하상현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이제 뉴욕타임스 걸 하셨고 저는 월스트리트저널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예, 경제 보수적인 쪽 입장에서 봤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정말 지금 막 나온 거를 보니까는 이제 누가 앞서거느냐 트럼프가 앞서든다 물론 이제 얘네에 의한 겁니다. 뭐 전체적인 종합인 건 아니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계속 쫓아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뭐라 그러죠? 골든 크로스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여서 좀 더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누구를 찍을래?라고 했더니 예전에 바이든 사퇴하기 전까지는 뭐 한참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가 이제 해리스가 되고 나서는 해리스가 잠깐 올라갔다가 근데 오늘 이제 보면은 뭐 이제 여전히 그래서 지금 나는 트럼프한테 찍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많아졌고요. 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두 분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현역에 있을 때 잘했냐 못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물었어요. 그러자 트럼프 잘했어. 라고 하는 게 과반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해리슨은 어땠어? 과반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해리슨은 자기가 바이든과는 다르다라는 걸 하지만은 사람들은 해리슨한테서 바이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바이든 같은 경우가 내가 뭐 경제 뭘 잘못했는데 너 지금 나아졌잖아 라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람들이 역시 기억하는 거는 2년 전에 너무 힘들었어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민자 너무 많아졌어. 라고 하면서 불만이 좀 팽배한 거죠.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럼 과연 이게 서스테이너블 한 것이냐? 그럼 저 호의도는 이제 호감도는 어떠냐? 라는 거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점점 더 이제 이 폴에서 보면 앞서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텀을 치셨다고 지금 봐야 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던 미국에서 지금 중요한 이슈들, 이민 문제, 뭐 경제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트럼프가 좀 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벌써 여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좀 압도적으로 좀 지지, 이미그레이션 트럼프가 잘할 거다. 경제 트럼프가 잘할 거다. 인플레이션 트럼프가 더 잘할 거다. 반면에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셨던 사회적 문제, 낙태 문제, 그 다음에 복지 문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 요거는 뭐, 근데 이스라엘 하마스 같은 경우는 저기 헤리스가 앞설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뭐,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대외 문제, 이런 거에서 지금 전부 다 지금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다고 보시고, 그 다음 것도 있나 모르겠네요. 네. 저는 요거를 보면서 사실은 지금 8월 달 때 트럼프가 위기가 잠깐 왔잖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바뀌면서, 갑자기 이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거. 이제 걱정하고 이제 그 얘기가 돌때 그 저는 사실 그래도 크게 트럼프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요겁니다. 제가 이제 이게 이제
기대하는 거를 이게 이제 그 당시 8월달 7월 26일이네요. 해리스가 등장하고 나서 그때 이제 뭐 이제 해리스가 가장 좋은 때죠. 그래서 이때는 지금 이제 해리스가 등장을 하면서 바이든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을 다 여기 해소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그때 이제 우위를 따라잡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참 이게 긴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똑같은 이야기인데 비록 해리스가 4%를 앞서고 나가고 있었는데 그 공화당 쪽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한번 제가 이 좀 자세히 보시라고 블루라인을 제가 이렇게 하고 캡처를 했는데 그 당시 저 공화당 그 폴스터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들 뭐라 그랬냐? 지금 민주당 너희들 지금 너무 낙관하지 말아라. 왜냐? 2020년 소위 말해서 바이든한테 트럼프가 졌을 때 그때 뭐 5%, 7%, 8% 막 차이 났다. 근데 선거 실제 결과 별 차이 안 났다. 그리고 8월 보자. 그때 정말 11%까지 벌어졌다. 근데 결국은 나중 가서 다 떨어져갔다. 그러니까 지금 3, 4% 이거는 허상이다. 트럼프가 다 떨어졌는데 나중 가서는.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 이게 마찬가지로 가겠구나 저도 지금 그 다른 생각을 했었고 결국은 벌어지게 참 이게 벌어지지 않는 거를 판단하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경향성 미국 내에서 좀 들려오는 이야기들 뭐 나온 이야기들 이거를 종합해 본 결과 저는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그래서 라고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뭐 혹시 여기 그래도 헬스가 이겨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정말 미안해 드리는 말씀 하나만 드린다면 제가 선물을 제가 참 잘 틀립니다. 제가 펠레의 저주라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사람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좀 미안한 걸로 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이후로는 다 예상이라는 게 뭐 예. 두 분 결론까지 깔끔하게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두 분 모시고 사실 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이 한참 더 가도 모자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또 우려하는 부분이나 질문이 또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리스가 되는 게 우리한테 국익에 좋을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우리 안보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됐을 때 좋을 것이냐라는 거는요 제가 앞에는 막 선거이면 트럼프가 이깁니다 막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그런 당당함에 비해서 지금은 한 발 물러서야 될 것 같아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저는 이제 몇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요 그냥 얘기만 듣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바이든 같은 경우 제가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동맹의 보관 미국 리더십의 보관 막 다 그랬지 않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고 이렇게 감싸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국이 또 실제로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뭔가를 많이 받아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해리스의 연장선상에서 계속하면 바이든 해리스의 연장선상에서 계속하면 우리한테 나쁜 건 좋으다. 반면에 트럼프는 너무 언프리딕터블 하고 그다음에 너무 충동적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북한에 대해서 뭔가 어떤 갑자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뭐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합의를 이끌어낸다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확실히 저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해리스가 지금 과연 외교나 대외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느냐 특히 한국 문제나 동아시아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가 좀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커다란 물음표를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미국 조야에서도 말하는 게 아니 저기 한국 잘하고 동아시아를 잘하는 거는 저쪽 트럼프야 우리는 어차피 몇 년 동안 계속 대통령도 했고 정부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거지 지금 해리스는 지금 뭐 드리는 얘기는 바이든과 해리스의 그런 바이든이 갖고 있던 외교팀 그대로 해리스가 어떻게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할 것이냐? 아닐 거라는 겁니다. 아닐 거라는 겁니다. 분명한 단전성이 있다는 거고 특히 무엇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서리길 바랍니다. 블링컨 날아갈 거야 바로 해리스 되면 안 맞죠 걔네들은. 막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렇다면 정책의 연속성이 과연 해리스로 갔다고 해서 그것이 이어질 것이냐 저는 아닐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북한의 문제, 이제
이게 핵을 우리가 뭐 독자적 핵무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간중간에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미국의 어떤 그 핵 그 뭐라죠 공약 여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럼 트럼프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할 때 우리가 그럼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은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느냐, 핵을 위해서 그런 기회비용이 어떻게 얼마나 클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고 복잡한 거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뭐 핵무장으로 가야 됩니다, 뭐 어떻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지금,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사실은 누가 돼서 한국 안보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되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도 하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우리가 안정될 때는 꽉 매고 있긴 해야 될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잘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가 백악관 복귀하면 끝날 거다. 끝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고. 근데 끝난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여러 요건을 봤을 때 젤렌스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중설입니다. 그리고 뭐 다 알다시피 트럼프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독재자들이랑 친해요. 본인들이 또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끝나는데 미국이 도움을 준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전 그게 하나고. 두 번째, 김정은을 다시 만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구도 같이 보겠다고 그러고. 근데 뭐 만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그러면 만날 때 뭘 갖고 만날 거냐? 그럼 예전에 만났을 때야 뭐 이제 뭐 비핵화에 비슷한 걸 갖고 만났지만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트럼프가 김정은 만날 때 비핵화라고 얘기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이 나온다고 했을 때 뭐 트럼프한테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우리 핵 국가를 인정을 해줘, 암묵적이라도 뭐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오케이 해줄 테니까는 내가 원하는 거 이거니까 만나보자.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뭘까? 북한은 핵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고 하지만 ICBM을 하지 않는다. 그러고는 이게 사실은 그 평균적인 미국인들한테는 딱 좋은 게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갖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이 ICBM을 안 하기로 했다. 내가 약속했어. 받아냈어. 이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와 해요. USA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만만한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크라이나 북한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만도 보면은 거기도 지금 뭐 미국 대상으로 지금 무역흑자 많으니까 관세 때리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가치동맹 아니면은 유사입장국 간의 관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트럼프가 미국에 있으면은 미국을 유사입장국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인가가 의심스러운 지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실례로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들어갖고 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부터 이제 수입이 되는 커넥티드 카를 확실하게 규제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의회에서 지금 통과시킨 법 중에 하나가 틱톡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다 안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커넥티드 카, 미국 국민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니까 안보 문제다. 네, 틱톡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트럼프가 틱톡 이번에 금지법 통과시키는 거에 반대했어요. 장외에서. 그리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 틱톡보다 더 위험한 게 페이스북이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주적은 내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트럼프가 외국을 봤을 때는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안보 고려는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바이든 해리스만큼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고려를 해서 따져야 될 것 같은데, 뭐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나라는 아니니까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오건 간에 이런 부분은 조금 좀 냉정하게 살펴보고서는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김일환 선생 말씀대로 가끔 뭐 안전벨트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도 있으면 두 개를 메고 지금 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좀 어디로 튈지 몰라서 두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회 로비, 그게 그 대미 의회 로비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무슨 1차적으로 로비는 여전히
불법 행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이것보다 빨리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로비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로비라고 그러면 이제 검은돈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뭐 미국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로비는 얼마든지 가능한 나라이고, 그게 정말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로비의 노력은 이거는 불법 행위가 아니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거는 사무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의회, 미국 의회 외교를 한국에서 행정부가 담당하면 저는 어렵다고 봐요. 행정부는 공무원이잖아요. 의회는 정치인이잖아요. 공무원과 정치인이 만나면 누가 이기나요? 정치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뭔가요? 남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미국 의회를 상대로 로비할 때는 우리도 정치인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은 재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의회에서. 재선율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오래 의회에 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요. 저한테도 꼭 얘기 들어보면, 아니 맞습니다. 일본은 무슨 현안 얘기할 때 지난 6년 동안 똑같은 사람이 와서 나랑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일본에도 두 명이 바뀌어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계속 바뀐다. 그럼 이제 그건 우리 논리인 거죠. 우리는 뭐 순환보직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사실 로비의 제일 중요한 거는 퍼스널 커넥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본 사람. 그래서 6년 전 얘기도 다시 꺼내갖고, 6년 전에 우리가 이랬는데 지금 이러면 되겠냐는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느 쪽이 낫다 못하다를 떠나서 우리가 미국 대상으로 대미 의회 외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런 식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예, 그렇죠. 거의 같은 생각인데, 이게 누가 움직여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 물론 이제 정부가 필요하죠. 예, 공국이 그 의회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한국의 입장을 이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뭐 사유가 있는 건데, 사실은 저도 생각해보면 정부가 직접 움직이기에는 그 여지가 작은 것 같아요. 대신에 하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인들은 재선이 되고 싶잖아요. 그리고 재선이 되려면 뭔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뭔가 많은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미국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과는 뭐냐면은, 내가 이 지역에 투자 유치했어, 일자리가 나고 있어,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집들이 지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뭐 경제가 부흥하고 있어, 이게 일종의 가장 좋은 세일즈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 기업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자기가 여기 미국에다 투자를 했던 것이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삐까닥삐까닥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익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와 기업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를 하거든요. 그런 게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이제 기업들이 나가 있는 지역이 조지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알라바마 있고, 그 다음에 또 인디애나 있고, 텍사스 있고, 어떻게 보면 희한하게 다 공화당에 있는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필요한, 자기의 계속해서 지지가 필요한 의원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상원의원들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이번에 흑자를 얼마를 받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 기업도 얼마를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우리가 바로 투자를 해줬어. 그래서 보니까, 우리도 대학이랑 같이 해가지고, 연구도 많이 있고, 일자리도 나고 있고, 좋은 일이 많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런 파트너십을 형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한파를 육성을 하고 우리의 목소 친한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식의 로비로 막 형님하면서 이런 식은 안 될 테니까 미국은. 대신에 바로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접근을 하면서 우리의 그 입장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미국에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인식시키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가장 그걸 이해하기 쉬운 예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이제 연방 상원원 상황에서 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원원 수는 캘리포니아도 두 명이고 와이오밍도 두 명이니까, 연방 상원에서 법을 통과시킬 때 캘리포니아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데 그 상원원도 한 표고, 와이오밍은 정말 적은 수의 국민들을 대표함에도 불구하고 한 표인
그렇기 때문에 와이오밍의 목소리가 캘리포니아보다는 입법 과정에 엄청나게 많이 반영이 되는 이제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와이오밍의 목소리가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더 많이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는 우선 그 인구수가 작은 주가 상원에서 인구수가 많은 주랑 동일한 표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인구수가 작은 주한테 유리한 거고, 그리고 아까 그 선거인단 말씀드릴 때도 연방 하원 의원이 배정되는 방식이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갖고 차등적으로 배분이 되기는 하지만, 아, 캘리포니아 4천만 54명이랑, 예, 와이오밍이 사실 60명만이에요. 와이오밍 주 60몇만 명의 3명이랑은 비례를 해보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즉, 와이오밍이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은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거고, 반대로 캘리포니아는 인구에 비해서 너무나도 형편없을 정도로 작은 숫자의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해보면은 인구수가 작은 주의 목소리가 미국의 입법 과정,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 대통령 선거에도 비대칭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정치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 더 그냥 좀 말씀드리면, 그래도 그게 시스템이 계속 간다라고 주장,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방이기 때문에, 각 주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각 주의 목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사이즈와 인구별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각 주에게도 그 목소리를 주자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상원에서 받아 이제 그 반영된 거고, 대통령 선거인단 구성하는 것에도 반영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787년서부터 변함없이 계속 써왔던 제도입니다. 1787년에 우리는 영종조 시대였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안전벨트를 꽉 매야 될 때가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자국우선주의가 쭉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분노를 분열시키지 말고 힘을 좀 합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좋은 말씀 나눠주신 두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